퀴즈 놀이터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9문제. 제한시간 안에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화면 왼쪽에 단어 방향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아동부, 새벽녘, 송아지.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아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요구르트, 말다툼, 사다리.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도토리, 메밀국수, 바둑돌.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오미자, 야구공, 천생연분.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이구동성, 포만감, 시금치.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눈물샘, 자포자기, 교수님.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동화책, 역지사지, 출발점.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번화가 아버지 서울역 마지막 문제 시작합니다. 이번 문제는 4개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으니 천천히 살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기찻길, 공공장소, 저금통, 냉장고. 다들 잘 찾으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